네,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예뻐진 화학과의 강미래 역을 맡은 임세양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살 역할을 처음 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할 수 있을까? 사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었어요. 근데 2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그거를 잘 표현을 해내서 시청자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잘 표현을 해내는 게 내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사실 요즘 20살 역할을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어린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어요. 부담이 없지는 않았는데 막 결정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, 이 작품을 하면서. 사실 제가 배우를 하면서 어떨 때는 연쇄살인마도 해보고, 어떨 때는 뭐 탈북자도 해보고 킬러도 해보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인생, 그건 사실 설정일 뿐이니까요. 네, 여러 가지의 인생을 사는 게 굉장히 즐겁고 또 배우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네,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 드라마가 로맨틱 코미디 혹은 캠퍼스 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저도 타이틀롤로서 그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하고 싶었고, 제가 가장 포인트로 두고 있는 지점은 미래의 성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미래가 완벽하지 않은 인물로 나와요.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당하고 트라우마 많고, 이런 모습들이 이제 차츰 이제 경석이나 뭐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 꿈을 쫓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에 저도 같이 응원을 하면서 네, 성장의 미래의 성장의 포인트를 두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